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원도심 환경 개선으로 시작한 여수 고소동 천사마을이 성공적인 주민자치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근 진남관과 이순신 광장 등을 연계한 유명 관광 코스로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시 중앙동과 고소동 고지대에 자리한 천사 벽화마을. 이 마을 주민들은 지난 2011년부터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낡고 오래된 건물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민 자치 사업으로 시작한 지 5년 만에 이제 고소동 천사마을은 최고의 견학코스로 탈바꿈했습니다. 지역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를 담은 살아있는 그림과 옛 달동네의 정감어린 모습을 보려는 관광객들로 크게 붐비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공적인 도시 재생을 위한 주민 자치 사업으로 발돋움하면서 전국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려는 발길도 끊이지 않습니다. 개발이 아닌 기존에 있는 형 환경들을 그대로 놓고 거기를 이렇게 단장하고 주민 스스로 그렇게 또 벽화를 그리고 했던 또 옛 추억을 생각할 수 있도록. 최근에는 벽화마을 인근의 진남관에서 장군복과 수사복을 입어보는 체험 행사와 함께 이순신 광장을 연계해 돌아보는 관광 코스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아직 마을에서 관광객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카페나 쉼터가 부족한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먹거리라든가 기념품이라든가 체험관 또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완이 된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여수를 또 찾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수년 전만 해도 고지대 달동네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던 여수 고소동 천사마을. 고소동 천사마을이 아름다운 벽화와 탁월한 해안 조망을 바탕으로 주민 자치 사업의 성공 모델을 넘어 유명 관광지로도 명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명당 3지구 국가산단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광양시는 태인동 명당 지구 43만 7천여 제곱미터에 모두 794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8년 12월까지 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양시는 특히 산단 내 휴식시설 등 지원시설 확대는 물론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공하겠다며 명당 산단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지명위원회가 여수 적금과 고흥 영남간 교량을 파령대교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여수 적금도 주민들이 파령대교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적금도 주민들은 성명서를 내고 전남 지명위원회가 최근 지명 결정의 원칙과 두 지역의 갈등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파령대교로 명칭을 재결정한 것과 관련해 지역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적금도 주민들은 또 양 시군 주민들이 합의하지도 않았고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무시된 명칭 결정을 철회하고 명칭 최종 결정을 위한 국가지명위원회 상정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상 최대 촛불 집회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80년 5월 민주화를 이끌었던 광주 시민들은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이 하루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지도부가 광주 충장로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분노한 시민들의 외침을 직접 듣고 탄핵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드디어 탄핵에 돌입했습니다. 꼭 200명 이상 의원 찬성을 받아 탄핵 해내겠습니다. 박지원 대표도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의원 수를 확보했다며 국민의 열망을 담아 거침없이 탄핵의 길로 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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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중항쟁의 역사적인 장소에서 진행된 대규모 촛불 집회에서는 시민들이 만든 대형 현수막이 등장했습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파괴한 대통령을 향해 우리가 주인이다, 박근혜를 체포하라는 분노의 목소리가 여과 없이 담겼습니다. 비바람이 치는 매서운 추위 속에도 집회 참가자들은 가족과 또 친구와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
딸한테 현실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같이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이면 그 마음과 그 힘이 전해져서 저 뻔뻔한 사람들 빨리 내려오라고 왔습니다. 이영말리 코스타리카에 사는 교민은 부끄러운 나라가 돼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볼 수만 없어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나마 든든한 국민 덕분에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밖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힘이 정말 한 단결이 되는구나 이제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았어요. 평화로운 모습으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촛불 집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성난 민심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완도 소완도에서는 요즘 감귤 수확이 한창입니다. 제주산보다 맛과 당도가 뛰어나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산도랑 감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소완도 감귤은 농약을 전혀 쓰지 않아 때깔은 고르지 않지만은 신맛의 단맛까지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산비탈 따라 조성된 감귤밭은 볕이 잘 들고 해풍을 맞아 당도가 제주산보다 높습니다. 소완도 감귤은 12브릭스 이상 나오고요. 이제 제주도 감귤은 10브릭스도 나오기 때문에 좀 높습니다. 살 수 있어요. 껍질이 얇고 저장성도 뛰어나 한 달 이상 둬도 상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인 요즘 전국적인 입소문을 타면서 명품 감귤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비자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찾은 사람들이 또 찾고 그래서 팔로는 현재까지 그렇게 큰 뭐 지장은 없습니다. 소완도에서 감귤을 첫 재배한 것은 1972년. 40여 년이 지난 지금 40여 농가, 재배 면적은 10만여 제곱미터로 늘었고 섬 주민들에게 큰 소득을 안겨주는 효자 작목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의 특산품인 홍합채묘가 시작됩니다.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은 여수해역 홍합양식장 5곳을 중심으로 수온변화와 유생출현 시기 등 해양환경을 조사한 결과 11월 하순부터 홍합채묘의 적기가 될 것으로 보고 현장 예창활동과 양식기술 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수산 홍합은 430여 헥타르에서 매년 5만 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수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획득해 소비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올여름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가에 대한 복구 지원비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남과 경남 지역에 대한 고수온 피해 복구비를 확정하고 현재 내부 결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여름 고수온 현상으로 여수와 고흥, 완도 등에서 32억 5천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경관 개선 사업을 실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수시 묘도동 읍동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주민회의와 유채 재배 기술 설명회 등을 통해 꽃단지 개발을 위한 사전 작업을 벌여 최근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마을 내 다랭이논 1헥타르의 유채꽃 파종 작업을 벌였습니다. 읍동마을은 주변 경관이 뛰어나 전국적인 사진 촬영지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경관 사업을 통해 주민 소득과 연계한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작부터 추위에 공기까지 탁해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의 반짝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파주와 봉화의 수온주가 영하 5도선까지 떨어져 있고요. 서울도 영하 1.1도로 다소 춥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안개도 짙게 낀 곳이 많아서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공기 상태도 좋지 못한데요. 현재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옅은 황사가 나타나고 있고 미세먼지까지 짙습니다.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136, 평택은 186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매우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경기도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으니까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른 오후까지 먼지에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영하 1.1도, 광주 6.3도로 어제 아침보다 낮은데요. 한낮에는 서울 5도, 대전 8도, 대구 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반짝 춥겠고요. 수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